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홍보부 한아름입니다. 면접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입시생 여러분, 면접고사 준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희가 입시생분들을 위해 면접고사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올해 면접 방식과 알아두면 좋은 점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호텔관광과 수시 1차 면접은 호텔 관광과 강의실 1, 2에서 진행합니다. 정문으로 들어온 후 바로 옆 건물인 디자인관을 지나고 들어오다 보면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으로 들어오면 신분증과 수험표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수험표가 없으면 면접에 임하기 어려우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확인을 마친 후 면접 도우미를 따라 1차 대기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호텔 관광과 면접장은 호텔 관광과 강의실 1, 2입니다. 대기실에는 면접 시간 30분 전부터 입실이 가능하니 시간에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대기실에서 신분증과 수험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험표를 왼쪽에 부착하여 주시고 앞쪽부터 차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2차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게 됩니다. 대기실에 있는 면접 도우미의 지도에 따라 함께 입장하는 입시생분들과 인사 연습을 하게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면접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시면 됩니다. 면접을 마친 후 면접 질문을 발설하시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은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SNS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입시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을 위한 힘찬 도약을 한아름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